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그라운드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만 1000개의 불발탄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불발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이 불발탄에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르디앙카입니다. 현재 보르디앙카는 안정화가 되었습니다만 러시아군이 남기고 간 잔해는 그대로입니다. 곳곳이 폭격에 의해 완파된 모습입니다. 이를 복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전투 영상입니다. 각종 탱크와 장갑차가 오가고 있습니다. 루비지네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질산 탱크가 터지는 바람에 대규모 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강제 징집을 피해 달아나는 루한스크 시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강제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제54 기계화 여단이 러시아 장비에 대한 폭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도네츠크 마케이브카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헬기가 지속해서 돈바스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직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이 탄약고로 사용하던 우크라이나 창고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마리우폴에서 사망한 어린아이는 최소 210명 추산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마리우폴의 민간인은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당한 마리우폴 항구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있었던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선박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멜리토폴입니다. 이곳에서 루브라가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이곳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콜라이오에서 큰 폭발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추정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81 공수여단이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95 공수여단입니다. 이들은 스타스텔 대공화기를 통하여 러시아의 UAV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의 보급대를 타격하는 영상입니다. 공중 공격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모여있던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한 모습입니다. 조지아 의용군들입니다. 이들은 제블린과 엔로우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거의 한 명당 한 개씩 대전차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함대지 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다섯 발 정도의 함대지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ATGM을 통해 러시아 탱크를 격파한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5월 9일까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하크니 전차 사단의 기갑부대가 계속해서 돈바스 지역으로 이동 중인데 지도에 보시는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해 섬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첸군의 지휘관이기도 한 람잔 카디로프는 돈바스 점령 후에 키이우도 점령할 것이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 각지에서 친러시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나토는 기자회견에서 중국도 나토의 위험으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일본은 이전에 나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여름에 나토 가입을 한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토의 동진이 더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학살은 전쟁 전부터 계획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렘린에서 직접 내려온 명령이라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을 마친 우크라이나 군들이 오늘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종 전략 전술과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정예 병력들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T-72 탱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00여 대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더 대공 방어 무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압박을 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군이 효율적으로 서양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도와준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500명에 달하는 벨라루스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총 4개의 조직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GDP는 45%, 러시아는 11.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